뭐 물론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살수 있겠지만 근데 혼자 살고 싶지는 않대요. 나이가 찼지만 결혼하고 싶다 말씀하셔가지고 도발적으로 내가 뭘 하겠냐? 그럼 실령님의 눈을 통해서 신안을 통해서 배우자 생사를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점집에 가면은 제일 베스트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가지는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결혼을 언제 할까요? 뭐 애는 뭐 언제 낳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두 번째 얘기처럼 네. 내 미래 배우자는 어떻게 생겼을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제 뭐 다방면에 다 점사를 볼 줄은 압니다만 재물 부분도 이제 잘 보고 당연히 뭐 귀신 부분도 잘 보지만 특히 이런 배우자 생김새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추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30대 후반인 분이 전문직에 이제 다니시는 그 분이 오셨었어요. 회사에 그 비서가 있잖아요, 원래. 뭐 직업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 비서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얼굴도 미인이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어디 흠이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있는 거니까. 근데 결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자를 딱 보니까 스님이 되거나 수녀님이 되거나 혼자 사는 팔자가 따로 있고 고독사주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사주는 들어있지 않는데도 인연이 연분이 늦게 들어오는 팔자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스쳐가는 그런 거는 인연 연분에 해당이라고 보시면 그냥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뭐 물론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살수 있겠지만 근데 혼자 살고 싶지는 않대요. 나이가 찼지만 결혼하고 싶다 말씀하셔가지고 도발적으로 내가 뭘 하겠냐? 그럼 실령님의 눈을 통해서 신안을 통해서 배우자 생사를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감고 뭐 나이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뭐 생김새 어떻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 네 참고만 잘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예약을 하고 이제 오셨죠. 당연히. 근데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 생김새라든가 얘기한 부분이 그런 비슷한 생긴 사람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결혼 날짜를 잡으러 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당시에는 솔직히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했는데 그런 배우자가 나타나고 그런 생김새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꾸준히 계속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제 애도 낳고 이제서 이제 시간도 흘러가지고 이렇게 신령님의 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배우자의 생김새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그 화경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화경보다 더 정확한 신령님의 눈으로 그런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선명하게 이렇게 사진 이렇게 딱찐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전화점사 볼 때도 그러면은 그렇게 뭐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이라든가 배우자 생김새가 보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 신령님은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점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얘기 안 했는데도 보는 이유는 신령님의 눈을 통해서 그걸 인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화장사도 그렇게 배우자 생김새든 팔자든 인생이든 방문한 것처럼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차신 분이든 아니면은 연애를 못 해가지고 뭐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인 분들이 한번 보신다면은 재미로 보아서 나타난 점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신령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모습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걷고 한번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올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이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되시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뭐 올해 다 끝났지만 한해잘 마무리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벼락 때가 뵙습니다.